있겠어? 아, 네. 해야죠. 끊어가는 거 한 두 번에서 세 번. 네. 와, 어, 그럼 한 세트에 여덟 번이네요? 한 번 더 하직이 없기요. 막 이래. 원래 한 번만 줘. 저희가, 우리가 단어를 생각하는 한 번 더 말고, 마지막 말고. 멋있게 하겠습니다. 뭔가 왜 있는지 봅시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영상 자료. 영상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증거가 있습니다. 플레이백.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약간 감독님이 그 트레이너 형들 같아. 트레이너 마지막. 한 번 더. 야, 팀이 한 번 더. 계속해. 근데 누나 눈이 맞췄는데 누나 볼 때마다 계속 또 날아가는 건 맞았어. 봐, 맞았어? 어. 네 머리 맞으면 겁나 웃겨. 아, 계속 누나 눈 마주치는데 랩 들어가기 전에 막 이거 안 해? 너 모니터 한 번만 해주세요. 얘기하고 있어. 얘기한다고? 너무 추운데? 내 꺼주세요. 끝났네. 오늘 우리 새로운 앨범 뮤직비디오 하러 왔습니다. 잠깐 척 하지 마. 장난이? 네. 우리 멤버들이 되게 지쳤어요. 우리도 지쳤어요. 이번 안무가 되게 파워풀하고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근데 멋있어요. 좋아요. 야, 컨셉이 뭐야? 장난 아니? 컨셉이 장난 아니? 이거요. 컨셉이 그냥 이거요. 장난 아니? 외계인, 외계인. 정확히 새벽 5시 40분. 정말, 네, 새벽 5시 40분. 새벽 5시 40분 뮤직비디오 촬영장. 사실 12시 3분이에요. 그래요. 죄송해요. 다 거짓말 할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레알 2PM에 오늘 오신 첫 게스트. 2AM의 임수록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AM의 수록입니다. 네, 쌩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레알 쌩얼로 많이 나와. 그니까. 맞아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너 레알 원데이야? 레알 원데이는? 아, 카메라 오랜만이다, 진짜.
우리가 데뷔 전에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야, 우리가 데뷔를 해서 같은 대기실을 쓰면은 기분이 정말 좋겠구나 했는데 썼죠. 그래서 썼죠. 기분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두 번째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뭔죠?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저도 모르겠네요. 야, 우리 같이 1위 후보에 오르면 어떨까? 아, 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나? 왠지 올해 근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올해 연말에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아, 이번에 이거 어떻게 같이 하실까요? 계속. 아, 진짜 이 스킨이. 오늘 이 친구들하고 옷을 맞출 것 같은데. 아니네요. 전혀 아니네. 전혀 아니네. 누구 스타일이야, 이거? 이거요? 이거 미국 스타일입니다. 옥태견 스타일. 미국 옥태견 스타일이야? 보스턴 스타일이라고. 아니야, 너무 세련해. 응? 세련해? 너무 세련됐어. 어느 나라 세련해? 누가 그거는? 맞아, 신발이 너무 세련됐다. 맞아. 여기서 나는 쪼리를 신었지. 아, 그래요? 자, 준비하세요. 가자! 가자! 어, 이거 어딨어? 손 조심하시고요. 대지구! 제가 고용해서 고급인요. 이게요, 이게 지퍼 잘 잡혀야 돼요. 지퍼 올려야지. 지퍼 올려야지. 준호 살쪘어요? 배힘? 살 빠졌는데. 준호야, 출발! 스타트! 나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 확 이게 그런 건데 연락한 건데 카메라 확 와 보냈어. 갑자기 갑자기 아, 태균이 형 씨 먼저 움직였어. 에휴. 아, 나 저기 꼬끝 코너로 보고 움직였어. 아, 누구야? 나랑 태균이 둘 다 뒤졌어 지금. 완전 움찔해 둘 다.